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의 제목이 건강한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한 식생활. 저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아, 어떤 음식이 좋은가? 이렇게 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음식을 약으로 생각해. 음식은 음식일 뿐이에요. 음식은 여덟 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하나야. 기본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기를 받았을 때 그 생기가 유전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전자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좋은 여건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식생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우리 나라에는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야.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가 식이요법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해. 음식이 약이야. 그래서 음식이 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 생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생기가 유전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식생활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식이요법이라는 개념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식이요법은 뭐가 좋다? 그럼 이거를 집중적으로 먹어라. 왜? 이 좋은 게 약이거든? 이제 그런 개념은 뭐를 몰라야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요. 생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를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입으로 들어가는 뭔가가 약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고 그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생기밖에는 없다. 그런데 이 생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생기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여건을 갖추어 주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이 약이다. 그러면 안 돼. 그것도 운동을 과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적당히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하루에 8잔 정도는 먹어주는 것이 생기가 들어왔을 때 유전자에 가장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반드시 그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자, 계란이 하나 있다. 저는 계란을 그리려고 하면 자꾸 감자가 돼요. 노른자가 있다.
여기 씨눈이 있다. 이 씨눈을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유전자가 있어. 무슨 뭐 하는 유전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 유전자가 다 글자야. 병아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여기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영적 에너지, 생기가 들어온다. 생기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가 합해져 있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다.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다. 인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조건적이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해 주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다. 네가 내 말 들어주면, 이것은 누구 중심적이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다. 그 자기 중심적인 것은 결국은 뭐요? 이기심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어. 사랑은, 진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진짜 사랑은 뭐요? 원수라도 뭐요? 사랑하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지라도 해주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 그런 사랑이 바로 생기가 되어서 이 유전자에 탁 와 닿으면 유전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해. 유전자가 죽어 있던 유전자가 살아. 그러면서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다 병아리 간도 만들고 다 병아리 간 먹어봤어요. 이렇게 돼서 되는데 이 생기가 이 씨는 유전자에 와서 이 유전자를 깨우는데 반드시 중요한 여건이 있다. 기본 여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온도다. 38도라는 온도다. 예. 그래서 이 생기가 오기 전에는 계란은 어떻게? 썩는 계란이야. 그런데 이 38도가 딱 되면 이 계란은 안 썩어. 왜 안 썩어? 왜 안 썩어요? 38도에서 안 썩어요. 그렇지. 38도가 되면 이 계란에 생기가 오니까 안 썩어요. 이거는 박수 참 칠만 해. 그렇죠? 예. 네. 25도에도 썩고, 30도에도 썩고, 33도에도 썩고, 35도에도 썩고, 37도에도 썩어요. 38도가 되면, 그때부터 안 썩어. 그래가지고, 열흘이 지나도 안 썩고, 15일이 지나도 안 썩고, 3주, 21일이 지나도 안 썩는데, 안 썩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려서? 여기에 있는 유전자,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라 그랬습니다. 프로그램대로 이 계란이 병아리가 돼버린 거야. 안 썩어. 그래서 병아리가 탈기 되고, 탈기,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안 썩어. 죽으면 썩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것이 뭐 얘기니까?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명 얘기니까. 생명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딨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하여 몰랐다. 하나님은 이 병아리가,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좀 생각하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되겠니?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거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죽은 것이 뭐요? 살게 되는 건데. 아니,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건데? 이걸 왜 들고 파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게, 이러고 지나가 버리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는 막 밤을 새서라도 생각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생명, 생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 이게. 그래서 성경이란 책은 바로 이 생명이 뭐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은 엉뚱한 소리, 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얘기.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우리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래버리고 만다, 이거죠. 자. 그래서 38도라는 것은 이미 계란이 정했어요? 아니지. 닭들이 전 정했어. 우리, 그거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생기를 받아서 내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어 내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그렇죠? 그런 식생활 얘기지 어떤 특정 음식이 특정 질병에 약이 된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그 음식 속에 있는 무슨 성분이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그 몰라. 좋대, 가더라, 이러고 가는 것이 얼렁뚱땅 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만 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또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또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그래서 개똥쑥도 했다가, 무슨 효소라켓 하면서 설탕물 마시다가, 온갖 생기를 생각을 안 한다. 사람들이 왜 계란이 병아리가 되냐를 생각 안 하듯이. 왜 죽은 개구리가 얼어 죽었는데 개구리를 놓기면 그 개구리가 살아나는지,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깊이 파고들면 결국 뭐가 나타나? 생기가 나타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식생활도 건강한 식생활이 있다. 우리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식생활 습관으로서는 어떤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된다? 네,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다. 여러분, 그래서
채식이다. 이거는 채식을 위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채식을 위주로 하라는 말을 또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고기 한 점만 먹어도 암 재발한다. 이런 식으로 고기 근처도 뭐요?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고기를 전혀 안 먹는 동물들도 식물성만 100% 식물성만 먹는 동물들도 동물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기린이 뭐 고기 뜯고 갈비 뜯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기린 지금 저걸 뭘 씹어 먹고 있어요? 뼈다구야. 이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와, 저거 너무 놀랬어. 아시겠죠? 너무 놀랬어. 기린은 주로 뭘 먹어요? 예. 네. 높은 나무, 그 아프리카가 아카시아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높은 나무에 있는 그 잎사귀들을 탁, 이렇게 핥아먹어요. 이 기린, 그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게 가시가 아주 날카롭고 길고, 그런데 이 기린들은 그 가시를 희한하게 피하면서 잎사귀를 그런 기린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옛날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해.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먹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놀랐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게. 자, 아무리 기린은 식물성밖에 안 먹어. 안 먹는데도 이렇게 해. 이렇게 이 뼈를 먹어. 왜 이렇게 먹겠습니까? 이 쉬운 질문을 땡기니까. 땡겨.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땡기는 음식이에요. 땡기는 거를 먹을 때 가장 맛있어. 그러면 왜 어떤 음식이 땡기게?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나에게 뭐예요? 필요할 때예요. 네. 필요한 음식이 나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야. 뭐 먹으면 쓰스 죽겠는데 그게 좋대나? 이런 거 없다니까. 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내 몸에,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내 몸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거. 그래서 그 영양소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땡겨, 안 땡겨? 안 땡기는 거. 안 땡기는 건 먹으면 안 돼. 네. 자, 그런데, 이 땡기게 하는 것도 어떻게, 예. 네. 네. 이 땡기는 것이, 여러분, 술이 땡긴다. 사람이 죽음이 땡길 수도 있어요. 죽음이 땡기면 뭐 해요? 자살해요. 이 사람은 희한한 존재야. 어떻게 죽는 것이 땡길 수 있지?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이 한국이 지금 온 세상 나라에서 제일 많아. 이게 뭔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 근본적 이유가 뭘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행복을 몰라서 그래. 행복을 모르면 어떻게 쇼만 하다가 하면서 살다가 죽는다 그랬죠. 폼만 잡다가. 그래서 폼생만 하다가 간대. 폼생하면 어떻게 돼? 의미 있어 없어? 내가 산다는 의미가 없어. 난 주위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고 살다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렸어. 그래서 폼생, 폼사.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폼 잡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폼으로 살다 보면 알맹이가 없어. 그렇죠? 알맹이가 없으면 그게 바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뭐 해요? 허무야. 내가 허무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남의 눈만 의식하고 내가 가식적으로 살다 보면 행복이란 건 하나도 없고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나 수고스러워. 그렇죠? 너무나 수고스러워. 수고는 하는데 알맹이는 의미는 없어. 그러면 뭐요? 그러면 우울증이야.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럼 유전자는 꺼져버려. 그러면 엔돌핀도 안 나오고 세로토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행복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데 그거를 우울증이라 그래. 그게 이제 자살 준비가 된 거야. 허무한데 살아서 뭐 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왜 기린이 이렇게 뼈가 땡기게 됐냐 하고 마취를 시켜 가지고 피 검사를 해봤더니 이 뼈 속에 많이 있는 인, 그다음에 칼슘 성분이 부족해. 이 기린들이. 이 기린들이 그런 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먹게 돼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졌다는 거지. 왜 부족해졌을까? 과학자들의 추론은, 산성비, 이제 이 공기 오염이 심하니까, 산성 구름, 이제 비가 오면 산성비가 내려. 그럼 산성은 빗물이 산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많은, 이런, 광물질, 인 성분이란 칼슘 성분이 산성비에 녹아서 어떻게 자꾸 또 내려가서 토양 속에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한 흙 속에 영양소를 받아들이는 기린이 먹는 아카시아 나무 잎이 그게 부족해져서 그렇다. 근데 지금 이런 기린들에게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기린도 몰라.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아. 이제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은 기린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야, 얘들이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뼈라도 어떻게 먹게 해야지. 기린은 먹을 생각이 없다니까. 저걸 내가 왜 먹어? 지금 이 기린이 뼈가 땡기면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린이 무슨 생각하면서 먹고 있을까? 내가 왜 이게 땡기지? 그러나 땡겨. 여러분, 술이 팍 땡길 때는 어떤 때예요? 김 팍 샜을 때예요. 스트레스 콱. 이놈은 다 때려보고 싶어. 그러면 뭐예요? 그 마누라가 해준 맛있는 반찬, 밥상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에이! 나가서 뭐요? 술이나 한 잔. 이렇게. 여러분, 속상하면 뭐가 땡겨? 담배가 땡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뜻에, 어떤 영에 지배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 땡기기도 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해로운 게 땡기기도 해요. 내가 막, 와, 분노했다. 그럼 뭐예요? 내 유전자 막, 생기를 막잖아요? 기가 막혀, 이 새끼들. 응?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나를 죽이는 음식이 땡겨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무엇의 지배를, 무슨 에너지 지배를 받고 산다? 보이지 않나? 보세요. 이 계단도 사랑이라는, 이 생기라는 무슨 에너지예요, 이거?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 과학적으로 측정 불가능이야. 왜? 이런 영적 에너지는 측정 불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에너지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계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우리 외할머니의 사랑,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을 때, 그 외할머니 생각, 외할머니가 외할머니의 무릎을 비비고 그 밤하늘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것을 봤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 알파파가 쫙 돼버리는 거야. 왜? 왜 내 뇌파가 변해요? 그 아름다움. 그리고 외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볼을 만지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사랑, 그 사랑 에너지가, 그거는 사랑 에너지는 마음 에너지, 영적 에너지란 말이야. 영적 에너지가 뇌 뇌를 지배하고 있는 베타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데 그 외할머니의 사랑을 지금 내가 이 80이 넘은 손자가, 외손자가 생각해도 여전히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대. 이 위대한 에너지 아니요? 시간이 그렇게 지나도 여전히 전기 에너지, 뭐 전자파 이런 거는 시간과 공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 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려. 그렇죠? 공간이 너무 멀어버리면 약해서 전달이 안 돼. 그러나 이 외손자가 80이 넘어도 유효, 아직도 나의 베타파를 바꿔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즉 시공을 초월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그런 영적 에너지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측정할 수 없어. 왜? 측정 기계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기계인데 어떻게 측정이 돼? 그러나 그걸 그런 에너지를 아직도 받으면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무슨 존재라야 돼? 영적 존재라야 돼. 내가 영적 존재이면 영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영적 차원이 과학적 차원보다 어떻게 더 높다. 이제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영적 에너지를 비과학적인 차원이라고 이때까지 보고 있었어.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과학이 너무 발달했어. 발달해서 과학자들이 과학을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그러죠? 원자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아. 근데 이게 원자 차원보다 어떻게? 그러면 원자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라고 해서 원자 차원으로 더 파고 파고 들어가면 원자가 아닌 양자라는 게 나와. 퀀텀.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지금 시작이 됐어. 이 양자 물리학은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양자 물리학의 가장, 양자라고 부르는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게 뭐게? 빛이에요, 빛. 빛은 양자야. 빛은 원자가 아니야. 빛이 물질이라니까. 물질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동시에 에너지야. 그래서 빛은 지금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의 바로 경계선에 있다. 그래서 양자 역학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 빛으로부터 시작. 빛이 물질이네. 그 빛은 본래 에너지일 수밖에 없어. 에너지도 알고 보니 뭐네? 물질이야, 이게 알갱이야. 그래서 원자도 옛날에는 최고로 제일 작은 알갱인 줄 알았더니 빛도 뭐요? 에너지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빛도 알갱이야. 그런데 이놈의 빛이라는 것은 예? 어떤 때는 뭐요? 파동, 에너지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알갱이고. 이런 세상이 됐어. 여러분. 그래서 영적 차원을 이제는 양자 역학에 의하여 무시할 수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그러잖아.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 양자 차원에서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게 없어. 영적 차원으로 올라가면 뭐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다니까. 지금 앞으로 그게 큰 걱정이요. 그래서 이 영적 차원과 물질적 차원이 어떻게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천사야. 천사란 존재는 인간의 몸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번쩍하면 뭐예요? 안 보여. 없어. 그러나 있어.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을 때는 뭐예요? 만질 수 있는 몸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영적
차원으로 완전히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 버리면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빛하고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불러? 빛이라고 불러. 이거는 과학적이야. 이때 오랫동안 이거는 하나의 종교적인 무슨 괴담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이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차원이 높은 과학이 없어. 여러분,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성경만큼 발전된 뭐요? 의학이 없어. 그래서 뉴스타트는 이거는 생기의학이고 현대의학을 현대 물리학이라면 고전 물리학이라면 뉴스타트는 그렇죠. 생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양자 역학적 의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나는 이거는 하늘의 의학이지 땅의 의학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생각을 가지셔야만 그러니까 가지셔야만 여러분이 그 치유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 자, 근데 서론이 더 재밌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린은 아니 내가 왜 뼈가 땡기지? 기린이 먹을 의사가 없어. 이때까지 먹어본 일도 없고. 그러나 이런 그 먹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어디서? 그건 누구의 마음일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거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린을 만드셨고 이 기린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기린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야, 너 뼈 저거 뼈 먹어. 기린은 왜 내가 뼈가 땡기지?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상하다. 내가 뭐 이 뼈를 먹고 싶은 것은 누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라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뼈 같은 거 먹는 존재가 아니야라는 나가 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뭐요? 사실이요, 사실. 그런데 내가 뼈가 땡길 수도 있네.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진실의 나는 누구와 하나가 되는 순간이야? 하나님과 하나가. 그게 진실의 나야. 그래서 그 진실의 나가 없으면 나는 사실의 나일 뿐이야. 사실의 나는, 그렇죠. 제가 1943년 5월생이니까, 그로부터, 그로부터, 며칠? 280일? 그렇죠? 280일. 280일 전 어느 날 밤. 뭐 꼭 밤이라야 안 돼. 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날 밤, 우리 어머니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재밌는 일을 했어. 그 결과로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유전자를 우리 어머니의 난자로 보내서 우리 어머니의 유전자와 우리 아빠의 유전자가 탁 합쳐지면서 세포가 하나 탁 생겨버린 거야. 이때까지 어머니 몸에 없던 세포. 새로운 세포. 그 세포가 상구였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야. 없었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임신된 줄도 몰랐어. 그러나 누군 알아요? 이런 모든 것을 깊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런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린이 땡겨, 그렇죠? 자기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왠지 자꾸, 땡겨!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를 뭐예요? 이끌림이라고 그러잖아. 끌려. 내가 왜 끌리지? 그건 나가, 본래 나가 아니야. 무엇인가가 나를 이끌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다. 또는 음악가가 뭐예요? 작곡을 한다. 이게 다 이끌림이야. 와, 내 속에서 이런 곡이 나오네? 우와, 내가 그리면서 놀라, 안 놀라?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예를 들어 소설가. 쓰다 보면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재밌어! 그런 거는 어디서 오는 거요? 모차르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음악은 하늘로부터 온다. 내가 쓴 게 아니다. 자기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악보로 옮긴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때, 그런 사람들이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순간이야말로, 뭐요? 황홀한 순간이야. 그게 바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연결됐을 때 황홀하다? 나와 신이 하나로. 그러니까, 일체가 되었을 때, 옥시토신이 나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기분을 상당히 많이 느껴봤어, 느낌을. 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 그런데 이 흘러가는 얘기가 기똥차! 미리 계획한 얘기가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의 흐름, 이런 것은 결국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런 그거를 영감을 받는 순간이라 그래. 영적 에너지에 지와 내가 접선이 된 순간이야. 그럼 내가 생각해도 이건 기똥찬 강의야.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고 감동 안 받는 인간들은 이거는 뭐야? 인간들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보세요. 이거는 천상의 음악이야. 이런 음악을 듣고도, 유전자가 안 켜지면,
그거는 음악을 모르는 이거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린이 뼈를 먹는 차원도 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차원의 지금 현상이다. 이 기린에게는 지금 이 뼈가 필요해 안에 너무너무나 필요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지금 기린은 하나님의 하나님 하자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기린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기죠. 이 생기를 어디다 줘? 뇌세포에다 보내. 그 뇌세포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냐면 N은 뉴로펩타이드라는 단어를 줄인 겁니다. N. 그 다음에 펩타이드. N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이 있어. 뉴로펩타이드는 여러 종류가 많아.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어. 그 내 세포에 하나님이 생기를 번쩍 하고 보내면, 즉 영적 에너지를 보내면 기린이 뉴로펩타이드가 생산이 되면, Y가 생산이 되면 땡겨! 땡겨. 즉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음식물이 그 순간에 그 음식물이 나에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다. 그러나 그게 충족돼 버리면은 더 이상 땡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제 먹었더니 좋대 이런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뉴로펩타이드 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에 하나님이 생기를 보냈다. 자, 이게 지금 National Geographic 아주 권위 있는, 예, 권위 있는 그 과학적으로 이 National Geographic은 철저히 진화론을 옹호하는 잡지입니다. 진화론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거 없다.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사로 써서, 자, 보세요. 이 원숭이들은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들인데, 얘들은, 이제 원숭이들은 주로 뭐 먹고 살아요? 잎사귀, 그 다음에 뭐요? 열매. 같은 거 먹고 사는데, 식물 이름을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콤바라고 그래요. 그래요. 콤바라고 불러. 저렇게 음으로 시작하는 유명한 친구 있죠? 엠바페. 엠바페가 이름이 음으로 시작. 엠바페야. 엠바페 정말 잘해요. 엠바페가 지금 파리 상제르맹을 떠나서 리얼 마드리드로 간답니다. 저는 손흥민이가 리얼 마드리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마페는 이제 확정됐어요. 그래서 캄바라는 이 식물은 이 원숭이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잘 안 먹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식물이 감바가 땡기는 때가 있어. 그럼 땡기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이 감바 속에 잎사귀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가 뭐예요? 필요하면 평소에는 안 좋아해도 땡기니까 먹으러 와.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이거를 먹고 나면 희한한 짓을 해. 어떤 짓을? 다 이 잎사귀 먹고 나면 다 같이 산 밑에 원주민들 동네로 내려가. 내려가가지고 뭘 하냐면 이 원주민들이 이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초를 만드는데 이 수쪼가리들을 찾으러 가. 그래서 수쪼가리들을 찾으면 이렇게 수초를 맛있게 먹어. 수치 뭐요? 땡겨. 묵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다른 때는 숯 안 먹어. 왜 그럴까요? 그 과학자들 보니까 자 우리 과학자들도 기린이 뼈를 먹는 거 보니까 아 이상해서 나중에 마취 시켜서 피를 뽑아 보니까 뭐가 부족해 기린에게 인칼슘 성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칼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기린은 뼈를 먹을 줄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응급 상황이야. 뼈를 먹어야 되면 뼈를 먹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기린들이 한 2, 3일 뼈를 먹고 나서는 또 뭐예요? 먹게 안 먹게? 안 먹어. 왜? 충분히 섭취했으니까. 그러면 또 뭐요? 한 달 잘 지내다가 또 먹어. 이렇게 먹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뭘 먹든 간에. 그래서 이거는 좋은 거고, 이거는 비싼 거니까 하루에 세 번씩 한 달 내내 먹어야 돼.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임칸바 잎사귀를 수집해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속에 독소가 있어. 그래서 독소가 있으니까 뼈를 같이, 수치를 같이 먹으면 수치 위장 속에서 그 독소를 흡수해요. 원숭이들이 뭐. 그래서 제가 원숭이들한테 핸드폰으로 물어봤어.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박사님 강의 들은 적도 없대. 박사님이 누군지도 모른대, 자기들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뼈 먹으라고 뼈가 땡기게 했을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생명적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붙여달라느니, 우리 남편 진급시켜달라느니, 사업이 잘, 그런 하나님은 저는 취미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사업보다도, 입시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뭐예요? 생명의 하나님이지, 사업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의 유전자도 조절해서 치유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 생기를 주시는, 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이 생명의 하나님에게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깨닫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뉴 스타트란 건 단순히 병만 낫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런 진리를 깨닫자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누가 무슨 이런 게 좋다 카더라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이제 섭취하는데 우리에게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한가를 뭐요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근데 그거를 땡기게 하고 그거를 맛있게 여기게 느끼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제 식사 시간 식사 종 땡땡 쳤다. 그러면 이제 접시를 들었다. 그리고 이제 뭘 먹을 만큼 찝는다. 이것도 다 알고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야 이거 좋은 거네 나는 좀 더 먹을래 하고 집으면 그래서 세 개를 딱 집고 나면 네 개째 가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참아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니면 그건 사람 아니야. 상구야, 그거 너무 많아. 그런데 저는 그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들을 때도 있긴 있는데 안 들을 때도 많아. 여자한테 상구야, 그거 너무 많잖아. 그럼 못 들은 척해. 그 못 들은 척하고 세 개만 먹었으면 될 거를 다섯 개를 먹고 나면 그때 세 개만 집었을 때 그 말 들을 걸 반드시 후회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연륜이 쌓여가면 그 말을 좀 들어.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욕심이란 게 있어. 그 과하게 섭취하면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섭취해야 되냐를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데 대하여 배우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무슨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생명적 삶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결국 누구 뜻에 반응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란 것은 어떤 식생활을 하는 거냐 하면 이 원숭이나 이 기린이나 얘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간만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뭐요? 있구나.
알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어. 이 하나님 없으면 왜 얘들이 이 무칸밥 사기를 먹고 수천 먹겠어?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좋다. 비타민 C는 너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인간의 몸에서는 뭐가 매일매일 생긴다?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세포 속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켜서 암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 건강을 망치는 가장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는 가장 나쁜 물질이 바로 뭐예요? 활성산소야. 그러므로 이 활성산소의 그 나쁜 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이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중요한 물질이야.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그 나쁜 물질이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불러요. 산화작용. 활성산소니까 상대방 물질을 산화시키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강철이라도 산소가 들어붙었다 하면 어떻게 돼? 산화되면 그 강철이 어떻게 돼? 산화철이 돼버려. 산화철이 뭐게? 녹이야, 녹. 철하고 산화철은 철은 철인데 산화된 철은 푸석푸석해져. 그래서 우리 유전자도 산화가 되면 푸석푸석해져서 망가진다, 이 말이야. 그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산화를, 그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을 산화방지물질 또는 항산화물질이라고 불러. 항산화물질. 산화를 방지시킨다는 거지. 비타민 C가 왜 그렇게 중요한데? 비타민 C를 비롯해서 이 항산화 물질 또는 산화 방지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서만 섭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음식을 분석해 보면 항산화 물질이 여러 종류가 있어. 그런데 이 식물성 음식에 산화 방지 물질로서 작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 하면, 자, 이거 다 식물성 물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이런 색깔을 내는 거 있죠, 색깔. 식물들은 다 색깔, 고유한 색깔을 내고 있어.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런 색깔. 이 색소를 분리해내면 이 색소도 화학물질이야. 이 색소, 색깔을 내는 화학물질. 색소들 그 자체가 이쁜 색깔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산화방지물질이다.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식물에 다 색깔을 입혀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식을 하는 동안은 뭐예요?
이 산화방지 물질의 섭취가 최고야. 자, 그런데 그 산화방지 물질 중에 색소가 아닌 것도 있어. 그 색소가 아닌 산화방지 물질을 비타민 C라고 그래. 물론 거기에는 비타민 E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비타민 C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 중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이 비타민 C야.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용량을 투여하자는 거지. 참. 뭘 몰라. 그렇죠. 뭘 몰라요. 절제, 적당히를 모르는 거예요. 좋은 거면 무조건 뭐예요? 고용량으로 퍼붓자. 이건 무식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그렇게 한국 사람들 비타민C, 비타민C 하면서, 근데 전 옛날부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 아무리 비타민C라도 고용량이면 뭐야? 안 되는 거야. 보세요. 그래서 그때 비타민C가 1990년, 95년, 96년, 이때 그냥 막 열풍을 일으킨 거야, 우리 한국 사회.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 와서 그러지 마십시오. 채식을 하면 비타민C는 모든 식물성 음식 속에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그 정도라만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까지 비타민C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 때, 2001년 6월, 예. 네. 조선일보에서, 예. 네. 일보에서, 뭐가 나와? 비타민C도 과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약국에 비타민C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이 뚝 그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예요? 지금 저게 2001년이니까 지금 한 20년 지나니까 또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 시간이 흘러보니까 잊어버려. 요때다 하고 또 나타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 커다라 여러분, 이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의 원칙을 따라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 곧 기본 여건을 착실히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보면 모든 것을 적당히 하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지만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고 그렇죠. 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야 기린을 사랑하는 이 원숭이들도 뭐예요? 보호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기린도 돌보신다. 하나님이 원숭이들도 돌보신다.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이런 거, 이런 진리를 깨달으면 그 깨달음 속에서 생기를 받고 또 이렇게 기본 여건으로 자꾸 절제해가면서 각종 다양한 색소를 가진 채소를 먹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사람이 지금 각종 채소를 막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제가 참 기특해요. 네. 그런 일 절대 안 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막 장갑 끼고 막 이래가지고 막 흙을 묻히고 막. 근데 그게 요즘은 제일 재밌대. 그 지금 이 지금 뭐 채소값이 비싼 이때. 그래서 이거는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서 내가 뭐 좋다 카드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안 비싸요. 공짜예요, 사실은. 우리 건강에 최고로 좋은 건 뭐요? 생기인데. 생기는 돈 가지고는 못 사요. 왜? 돈 갖다 주면 안 팔아요. 무엇으로 사야 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생기를 사는 거예요. 자, 이 음식 얘기는 하다 보면 아주 할 얘기가 많지만은, 그래도 강의 시간을 먹는 데만 다 사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 이 시간하고 오늘 저녁 시간 두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나머지 뭐 여러분이 혹시 음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고 그런 거 있으면 저 책에 따로 상당량을 할애해서 있는데 그냥 너무 음식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잡세요. 이렇게라는 건 뭐예요? 예, 네, 이 센터에서 특별한 거 안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논이 주스를 마시라 그럽니까? 개똥쑥이 나옵니까? 그런 건 없어. 네, 그런 데로부터 그런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방하셔야 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시간 낭비, 돈 낭비야. 아시겠죠? 그래서 생기와 함께 항상 모든 먹는 거 하나라도 누구를 생각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먹고 마시고 해서 기본 여건을 잘 갖추셔서 정말 완전히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